작가는 맥스 브룩스라는 작가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 그 빵형 브래드 피트 형 브래드 피트 형이 나왔던 월드워 제트 아시죠? 아, 그 좀비 영화. 어, 굉장한 영화죠. 나중에 세상 구하는. 월드워 제트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실 그 뭐 좀비 르네상스의 어떤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좀비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헬란젤로. 좋아, 계속해, 계속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이력이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Saturday Night Live예요. 오, 저는 SNL의 작가야. 작가예요. 작가. 작가 출신입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기 SNL로 잘 나가지. 작가면 엄청나게 작가를 많이 봤겠죠? 근데 왜 이래요, 근데? 물어봤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아니, 물어봤어요. 아니, 맥상희 씨. 아니, 왜 이 책을 왜 쓴 거예요? 물어봤더니 유독 좀비들한테서 살아남는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래서 좀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구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침서. 가이드. 아니, 그러죠. 아, 잠깐, 내가 덧붙여. 좀비가 나타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가, 좀비가 안 가능해. 안 나타나서 문제예요. 그렇죠. 내 코앞에 있으면 이거 이쪽 보면 살아납니다. 자, 일단 목차를 좀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미신과 진실 해가지고, 이제 원인이라든지, 증상,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좀비의 특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발생 사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비 공격 사례들을 기록해 맞아요.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엑기스예요. 이게 엑기스. 그것도 기원전 6만 년 전. 압류 압류 압류. 기원전 6만 년 전부터. 자, 지금 들어가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들어가 아니, 봅시다. 네, 아니, 좋아 좋아. 아니, 자 여러분 일단 2007년도 11월 6일자 미국 고고학 연구소가 발행하는 고고학 인터넷판에 고대 이집트 유적지 히에라 콤플리스의 발굴 단장인 레니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좀비가 실제로 존재한 흔적들을 무덤 발굴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칼럼이 화제가 됐어요. 2007년도에. 그렇죠. 최근이에요. 그렇죠. 네? 268페이지를 보십시오. 1892년 영국 조사단의 발굴 현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덤 일기가 발견됩니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알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시신이 무덤을 탈출하려고 손으로 긁어대기라는 무덤 그 안쪽 벽이 온통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만 부패한 채로 건조한 뇌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죠. 솔라눔. 솔라눔. 예, 좀비를 만드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죠. 누가 물어 죽였네. 솔라눔 바이러스에 감염된 뇌. 전두엽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 뇌와 일치할 뿐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의 흔적 또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무덤 내부에요. 이 그림이 있었어요. 좀비 벽화가. 근데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이 좀비 벽화를 잘 보면 오른쪽 끝에 머리 잘려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좀비들한테 맞서서 싸웠고요. 생포된 좀비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산 좀비와 함께 집어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방금 우리 대단원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269페이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무덤 안쪽 벽은 온통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법의학 전문가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 자국들은 무려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 저기 믿는 거예요? 어, 아니 왜 이런 데서 갑자기 믿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법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잖아. 그럼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